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가 힘든 중독. 가장 조심해야 할 중독은 바로 식중독이죠. 식중독은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세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식품 매개 질환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알아봅니다. 식중독균은 화장실 변기, 사람의 손, 식품 등에 존재하는데요. 식중독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엔 속이 메스껍고 배가 매우 아파오며 설사를 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은 보존 및 보관 기준에 따라 냉장, 냉동 보관해야 하는데요. 음식을 실온에 두게 되면 저온에서도 살아남는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리한 즉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전처리된 식품과 대봉한 제품도 별도 용기에 담아 진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기계의 기구류는 깨끗이 세척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식품은 식재료 간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첫 번째, 손 씻기.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은 면역력 증진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조리 전과 후 및 식사 전에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과 팔,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히 씻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익혀먹기. 가열 조리해서 섭취하는 식품 중 육류의 경우 중심 온도가 73도씨, 1분 이상 어패류는 흐르는 수돗물로 씻어서 중심 온도가 86도씨, 1분 이상인 상태로 식품을 완전히 익혀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끓여먹기. 물은 꼭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 곳곳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많은데요.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를 만드는데 경남도민 여러분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